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기도회 여덟 번째 날입니다. 구국기도회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회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나라를 위해 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마땅히 구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여,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위기도, 공동체의 위기도,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영적 전쟁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성령을 구할 때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두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